안녕하세요. 정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코타시브 그리고 특히 코타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많이 좋았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코타시브 보시고 그다음으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엔디미키 퍼커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엔디메키 포커시브 뭐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연주하는 걸 엔디메키 포커시브라 그래요. 그래서 엔디메키 포커시브라는 말을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엔디메키가 많이 써서 엔디메키 포커시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좀 다양한 스킬들이 좀 들어가요. 엔디메키 퍼커시브의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엄지가 줄을 쳐줘요. 하고 그쵸? 자, 이 퍼커시브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착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로 스트로크를 해줘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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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두 가지 요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태핑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태핑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지금 뭐랄까 제 레슨 이야기 보시면은 거기에 태핑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모닉스 태핑 같은 거. 근데 그 태핑의 개념도 들어가요.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쳐주면서 착 치죠. 착 치면서 중지 약지가 튀겨져 나가서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 중지 약지의 손톱면이 이 줄을 태핑처럼 때려요. 그래서 텅 하고 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스트로크가 쭉 이어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경직되면서 탕하고 여기서 튀겨버려요. 탕. 그래서 태핑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엔디메키가 연주할 때 보면은 조금 느낌이 좀 밝고 그리고 경쾌하게 이렇게 팡팡 때리는 듯한 그런 터지는 느낌이 들죠. 예,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연주하실 때는 해서 딱 엄지가 대주면서 이 중지 약지 이 손톱면이 줄을 태핑하듯이 펑 때리는 거예요. 아 너무 셌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타시브하고도 비슷해요. 코타시브도 새끼손가락이 핵심이죠. 새끼손가락을 대고 터트리죠. 얘도 태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때리는 태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중지, 약지가 뻥 터뜨리죠? 별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터지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타시브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딱밤 치듯이 손톱 안에 손이 들어가서 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줘도 괜찮지만 딱밤처럼 움켜져서 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사운드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쵸? 마찬가지로, 이 엔디메키 퍼커시브도 여기에 걸면 안 됩니다. 거시지 마시고, 그냥 딱 대고, 살짝만 대주고, 그냥 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디메키 퍼커시브 같은 경우는, 엔디메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정성화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안중지 씨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수들도 통기타 가수들도 심심하면 합니다. 장범준 씨도 하는 걸 봤어요.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리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돼요. 예를 들어 뭐 곡을 편곡해서 그 부분에 얘를 갖다 대도 충분히 연주가 됩니다. 예, 이게 응용하기도 쉬울 뿐더러 사용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원리를 정확히 알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엔디메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주고 태핑 치듯이 펑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약간 돈로스식 퍼커시브도 있긴 있습니다. 돈로스식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 여담이긴 한데 자, 엔디메키하고
손가락 모습은 비슷해요. 하지만 손가락을 쭉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괜히 어떻게 보면 TMI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막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돈로스의 주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메키 포커시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연주곡 같은 경우에 이제 엔드메키 포커시브를 한 곡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곡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정상화 씨나 아니면 안중재 씨 연주 영상 봐도 수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엔드메키 포커시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